안녕하세요. 이나인입니다. 가을의 문턱, 독서의 달 9월입니다. 한낮에는 조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데요. 9월의 첫 번째 주말을 맞아서 새로운 책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1%를 읽는 힘입니다. 국내 최고의 자본시장 분석가이자 경제 주식 분야 파워 인플루언서인 메르의 투자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정보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정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선명한 투자 지표를 찾는 법, 자신만의 관점을 만드는 법, 경제 원리 속에 숨은 부와 투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입니다. 입소문으로 밀리언셀러 반열에 오른 작가 하태원의 신작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사랑인데요. 나 자신을 아껴주는 마음과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살피고 헤아려주는 마음, 세상의 다양한 존재와 공존하는 마음까지 모든 형태의 사랑을 풀어냅니다.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고 말해봤던 애정어린 한마디,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처럼 서로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불안입니다. 우리나라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알랭 드 보통의 인문철학 에세이 불안을 리커버리판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리커버리판에는 미국 화가 로스코의 추상화 작품을 표지에 사용해 현대인의 미묘하고 불안한 심리를 전면에 드러냈는데요. 독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안이라는 인문학적 테마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사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네 번째 베스트셀러는 부자의 그릇입니다. 부자의 그릇은 일생을 돈의 교양을 알리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 이즈미 마사토가 소설 형식으로 쓴 경제경영교양서입니다. 한때 연매출 12억의 주먹밥 가게 사장이었다가 도산에 3억 원의 빚을 지고 공원을 방황하던 젊은 사업가가 수수께끼 노인을 만나 돈의 본질에 대해 배우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연봉이 낮아서 불황이라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며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돈을 장악하는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는 학교폭력,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해결되면 피해자의 고통도 끝날까요? 피해자 상당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했는데요. 과거 피해자들,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학교 정신건강의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62.7%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 우울,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대인관계에서의 위축, 자존감 하락 등을 겪는다고 답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변함없는 트라우마에 좌절하고 때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아 학창시절보다 더 괴로워하며 생활 전반에서 후유증이 심화되어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특히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복귀에 큰 지장을 입힌 과거 사건들에 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른 해이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와 불이익 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저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파헤치고자 했다. 첫 번째 신작 도서는 신비섬 제주유산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살아가는 반제주인 고진숙은 2000년 제주의 시간을 한 권에 담아냄으로써 제주인과 비제주인을 통역하고 연결하는 유의미한 시도를 선보입니다. 이 책과 함께 습지의 날이 있는 2월에는 제주 람사르 습지로, 메밀꽃 피는 5월에는 메밀이 바꾼 제주 밥상 이야기로, 해녀 항쟁이 있던 12월에는 역사 무대인 세화 5일장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신작 도서는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다입니다. 책을 문장으로 지은 집이라고 한다면 첫 문장은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문장을 열고 들어가면 책이라는 세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은교 작가와 함께 첫 문장을 통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독자는 첫 문장이 필연적으로 그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양서들을 소개하고 자신만의 첫 문장을 찾기 위해 골몰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신작 도서는 이상하게 그리운 기분인데요. 서로의 도시를 사랑하는 이국의 두 친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나눈 편지를 책으로 묶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어 번역가이자 출판 편집자로 활동 중인 하나와 일본에서 영상 디렉터로 일하는 마키는 한국어 선생님과 일본인 제자로 만나 우정을 키워왔는데요. K-POP 덕후 마키가 보는 서울, 일드팬 하나가 보는 도쿄 사이에서 교차하는 시선들과 안부들은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문화 교류의 기록이자 두 도시 생활자의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4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 안내입니다. 대기오염 해결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시민환경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인천시청 애뜰광장으로 행사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인천환경공단이 주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5 인천 상륙작전 특집 평화기원 음악회 안내입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의 아픔을 승화해 미래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내항 8부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총무과 440-5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2023년 미추홀구 영상공모전 안내입니다. 미추홀구의 매력을 보여주는 60초 이내의 쇼츠 영상을 주제로 하며 2023년 7월 7일 금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상금은 총 400만 원이며 접수는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미디어 홍보실 880-4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책 및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2023년 8월 7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까지 신고기간이며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880-4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입니다. 신고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에는 다음 사항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조사,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조사,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는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 TF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입니다. 조사기간은 2023년 7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전세대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민원여건과 880-73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 콜강좌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성인 7인 이상의 미추홀구 구민 또는 미추홀구 소재 직장인 학습 모임입니다. 학습 모임이 희망하는 강좌의 강사비 및 강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미추홀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학습 모임 대표가 직접 신청하면 되고요. 1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을 어울림공간 양지탕 시범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운영기간은 2023년 8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아동돌봄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유선 전화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시범 운영 기간 중에 한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민 공동체과 마을 지원팀 880-5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소 중립 캠페인 안내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시원한 탄탄제로 여름나기는 쿨맵시 착용하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절수기기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대기 전력 차단하기 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건강 심리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 시민과 일반 시민 모두입니다. 연중 지원하며 마음건강검사, 심층상담, 종합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필요시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부모 역량 강화 및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 양육에 필요한 인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영유아 및 동반 보호자고요. 교육 장소는 관내 아이사랑 꿈터 및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신청 방법은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 꿈터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입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 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발급기관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한 통당 600원입니다. 2023년도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안내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2023년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사업 대상은 LED, 변압기, 화생제동장치, 복지시설 냉난방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전인천본부 에너지 효율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119 안심콜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119 안심콜 서비스란 질병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등 요 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가입해 119 신고 시
119 출동대가 요 구호자의 질병과 상황 특성을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질병자나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인천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미추홀 소방서 119 구급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먼저 복지관 안내입니다. 인천거주 등록 시각장애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첨부 서류는 장애인 증명서 및 복지카드 등입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안내입니다. 인천거주 65세 이상 등록된 시각장애인 어르신만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차량 송영 서비스를 운행합니다. 이용 문의는 복지관은 876-3500 내선번호 5번 상담 사례 지원팀이며 주간보호센터는 876-3500 내선번호 7번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876-3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위탁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B 남인천방송 고객서비스 안내입니다. NIB 남인천방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상담 접수 및 가입 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IB 남인천방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입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 고용센터 032-460번에 470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맥파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3,4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대덕기계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유진데코에서 도금 금속 분무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월급 300만 원에서 333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신진화학에서 도장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하도전자에서 전자부품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논현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월급 27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라오넬테크에서 기계 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영신프라텍에서 창고관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논현동으로 급여는 월급 28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10월 13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나이프코리아에서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이누테크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월급 28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동인신철공업에서 범용 선반 조작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으로 경력 조건은 2년입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인광테크에서 기타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송도동으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10월 2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청남에서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선악동으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10월 2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업체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 032-460번에 470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에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230-1408, NIB뉴스 골뱅이 nibtv.co.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유익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